자, 오늘은 어프로치 팁입니다. 어프로치 팁인데 이건 필수예요. 필수. 아,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박인비나 아니면 박인비 크로나 아니면 뭐 소렌스탐처럼 머리가 같이 이렇게 시선이 따라가면서 하는 선수, 특이한 선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나 뭐 쇼게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필수예요. 필수. 아시겠죠? 요거는 뭐 어떻게 뭐 하고 안 하고 아니면 필수입니다. 잘 보세요. 이쪽하고 불을 켜요. 좀더잘 보는. 예. 쇼게임은 무조건 오른쪽에서 클럽이 오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통 전부 다 이렇게 몸통을 그대로 계속 돌리라고 하죠. 근데 요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이제 뭐 미스샷을 많이 하는, 뭐 제가 말하는 아마추어는 뭐 90다 100타 아니면 쇼게임에 철퍼덕 뭐 냉탕 원탕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요 몸을, 손목을 고정하고 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린다는 요 개념 때문에 어프로치는 다 미스샷을 해요. 뭐 뒷땅, 텃볼 뭐 이런. 근데 왜냐면 어프로치는 모든 골프샷은 몸이 그냥 공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클럽이 통과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클럽이. 헤드가 공을 치는 거지 몸이 공을 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공을 이렇게 슥 지나가고, 그리고 특히 어프로치는 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다가 탁 서는 게 아닌 이렇게 살짝 백스윙을 하더라도 다운스윙이 시작되면서 여기서 속도가 싹 붙으면서 빠져나가야, 이 특히 어프로치는 뭐 잔디 약간 긴데 러프에서 힘들 많이 하니까 통과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 헤드를 잘 뽑는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이 헤드를 잘 뽑는 기술의 가장 반대되는 안 좋은 게 몸을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백스윙을 하고 몸을 그냥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미 나는 생각 자체가, 머리 자체가 그냥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와서 머리 돌린다. 그러면은 헤드가 내 시선에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쳐져서 여기서 스탑이 되고 뭔가 공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같이 이렇게 몸이랑 같이 돈다라는 생각이에요. 몸을 반대로 비틀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쇼게임 제가 몇번 이제 해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몸의 중간에 있죠. 중간에 계속 요 상태에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클럽은 여기서 바로 여기서 정지하고 몸이랑 같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클럽은 손목을 안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손목이 이런 느낌으로 한번 굴렁하고 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손목을 이렇게 안 쓰는 퍼팅 방식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손목을 안 쓴다라고 해도 눈곱만큼이라도 이런 느낌의 손목이 슥 써지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손목을 쓰는 순간에 몸을 돌린다. 그러면 뒤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가는 게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몸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닌 한번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때 몸을 돌리면은 이게 뒤에 쳐져서 이 헤드가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몸과, 몸의 중심선이죠. 몸의 중심선, 가슴선, 여기 중심선과 시선이 이 클럽 헤드를 잘 빠져나가는 그 느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 오른손이다, 오른손을 딱 때린다고 생각하면 이 오른손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근데 빠져나간다는 느낌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좀 나온, 그러니까 뭐 나온나 뭐 우리 부산 사투리로 나온나 좀 나온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나오라고 할땐 이런 느낌으로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시선과 내 중심선이 이 나가라고 하는 거에 반대쪽으로 가요. 이런 느낌. 아, 좀 나온다 치워라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근데 내가 뭔가 나오라고 할때 나와라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왜냐? 나오라고 하는 거 자체가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밀어내는 게내 몸을 반대로 밀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와라 좀, 아, 나와라 귀찮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밀어내는 거에, 뭐 뭔가 내가 물체를 밀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몸의 중심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반대로 가야 그 물체를 더잘 밀려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헤드가 와서 헤드가 잘 밀어내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 이 요렇게 비켜라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시선과 몸이 이쪽으로 와요. 오히려 몸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닌 이쪽으로 와야 내가 헤드가 빠져나가요. 그럼 잘 보세요. 나는 그냥 시선만 딱 주고 여기 중심선이 이미 이쪽을 보고 있죠. 근데 이게 마냥 중심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닌 나는 안 가려고 하면 여기 중심선에서도 나뉩니다. 네. 여기 중심선이 여기 이제 가슴이라고 생각하면 가슴 밑에 쪽은 어쩔 수 없이 클럽에 따라서 돌려고 하지만 가슴 여기 중심인 위에 쪽은 안 가려고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러면 그래도 이미 돌았기 때문에 내 중심선은 오른 왼쪽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 있는 윗부분 자체는 내가 약간 오른쪽으로 보려고 해야 돼. 그래서 선수들이 보면은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클럽이 관성이 생기는 걸 끌려가지만 나는 헤드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냥 따라가면 헤드가 안 뽑히니까 여기 있는 가슴선 중심 위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여기서 헤드를 뽑아 밀어내기 위해서 잡아놓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뒤로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허리가 더 들어가요. 허리 집어넣는다고 그냥 와서 이렇게 허리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선만 이쪽으로 줘도 중심이 밀리면서 허리가 집어넣어지거든요. 이런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시선이 이렇게 밑에 쪽은 어쩔 수 없이 클럽 때문에 돌아가도 위에 여기 있는 가슴선 중심도 위에 부분의 중심과 시선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헤드가 쫙 이렇게 뽑힙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은 정지가 되고 중심선을 위에서 이런 식으로 시선을 주면은 헤드가 여기서 쫙 뽑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안 하고 그냥 몸이 간다라고 같이 뭐 손목 고정하고 몸이랑 같이 몸통 스윙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지가 돼요. 정지가. 네. 아까 말한 몸의 가슴선의 중심의 윗부분을 자꾸 왼쪽, 이쪽에 있는 카메라 쪽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헤드가 이렇게 뽑혀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선 처리하는 여기 위에 있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VR로 해볼게요. 왜냐면 제 시선을 이제 직접 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 화면이 보이죠? 이 화면 보려면 이제 요거를 꺼야지 잘 보일 거예요. 그나마. 그럼 여기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 아, 여기 진짜 거리감 좋아요. 필드에서 하는 거리감이나 여기서 하는 거리감이 똑같거든요. 뭐 요런 것들도 프로들이 다 검수를 하고 만들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20, 한 좀 가까운 데로 갈까? 좀 평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15m, 15야드 한 14m 정도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공이 여기 있죠. 공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좀 뒤로 오자. 오케이 됐죠. 그럼 화면이 잘 보이겠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제 시선입니다. 여기가 제 시선. 그럼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을 봐지죠. 시선이 이제 화면에서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봐지죠. 그죠? 그러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왔 공은 바라보지만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간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탑볼이라든지 뒷땅이라든지 클럽 헤드는 못 빠져나가요. 다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면 뭐 가속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선 처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을 딱 요만큼 하고 백스윙할 때는 머리를 고정하고 요 정도로 딱 해놓고 뭐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니까 백스윙할 때 따라가면 무조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스윙할 때는 고정을 하고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와요. 시선이 이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와야 내가 클럽이 쭉 이렇게 뽑히고 나는 시선은 오른쪽에 있지만 이미 클럽은 여기 왼쪽에 있죠. 헤드가 싹 뽑아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왜냐 갑자기 중심선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와서 이렇게 아이씨 이거 잠깐만요. 이게 중심선이 안 맞는다 지금. 흔들면 좀 다시 오케이. 이게 약간 비틀어졌네. 지금 불은 안 켜서 어쨌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핸드포스트가 자동으로 핸드포스트 좀 싫어하는 여기서 잘 보세요. 와서 이런 느낌으로 헤드를 어이씨 이상하네. 야야야 배터리 다 됐나. 아 배터리 다 됐네요. 여기 불 켜졌다. 배터리 다 됐다. 어쨌든 여기 그냥 대강 해볼게요. 와서 이런 식으로 와서 헤드를 쫙 뽑아내야 공이 저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와서 오른쪽 왼쪽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몸통을 돌리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이렇게 따라가요. 헤드업도 하고 그래서 몸통 스윙이 몸을 끝까지 돌리는 거는 여기 있는 가슴선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리는 거를 끝까지 돌리지 위에 있는 부분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비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와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바디 밑에 있는 부분은 돌지만 위에 있는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이쪽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해서 어이씨 하나 둘 이런 느낌 그래야 딱 붙죠. 그냥 헤드업도 안 하고 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 쉽게 이런 느낌 그래서 시선 처리가 하나 둘 둘 둘 둘, 둘, 요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하나, 둘, 요런 식으로 쳐야, 이 상태에서, 어떤 클럽을, 요거는 풀스윙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프로치, 오늘은 어프로치인데, 풀스윙도 마찬가지. 전부 다 프로들은 여기서 그냥, 마냥 이렇게 몸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밑에 부분은 돌아, 밑에 부분은 돌아가도, 위에 부분,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잡아두려고. 그래서 어깨를 닫으라고 하죠. 그죠? 그게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잡아둬야 헤드가 빠져나가고, 허리도 들어가고, 요런 것들 때문에 다 요런 말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와서, 요렇게. 밑에는 돌아가도 위에는 저쪽으로 잡아둔다는 느낌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쳐야 헤드가 싹 빠져나가고, 가속력이 증가를 해서 러프나 이런 데서 잘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대부분의 경험이 필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공을 끝까지 보는 것 자체가 내가 나는 몸이 돌아가도 끝까지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기술이 무의식적으로 몸에 익숙해지는데 이 아까 말한 90타 100타 아니면 80타 중반이라도 자꾸 철퍼덕하고 하는 사람들 자체는 전부 다 골프를 전부 다 몸통을 돌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네. 몸통을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팔 딱 붙이고 이 상태에서 그냥 몸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골프가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철퍼덕하는 거니까 요 기술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요걸 하시면은 쇼게임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